자, 일단 첫템 대검 먹습니다. 바로 먹었죠? 플러스 연우 먹을게요. 피치 애니비아 캐리덱 쓸만한가요? 애니비아도 쓸만하죠. 그리고 오늘 올린 영상 중에 뇸뇸이 먹는 볼리베어라고 제가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저는 그 조합이 좀 좋다 생각해요. 볼베랑 애니베어 같이 키우는 거. 3코짜리 같이 보면서. 그게 룰루랑 일깨우누자까지 돼서 좀 괜찮거든요. 애니베어도 같이 키우기가. 잠깐만. 아이아이. 오! 됐다. 됐다. 저 올라프 죽이면 돼요. 올라프가, 보시면, 올라프가 사망할 때마다 영구적으로 5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죽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 올라프는? 안 죽을 것 같은데? 3코라? 다굴에 다굴 안 죽었다. 시식 좀 해볼까? 어, 나 이거 샀는데 왜 안 사짐? 어? 좋은데? 약간 왕귀를 노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얘는 안 쓸 듯. 폭풍 용술사 시너지 어울리는 게 없잖아. 안 쓸 듯. 아, 그냥 이자를 볼까? 요거 사고 싶긴 한데 그거 그냥 올라프 죽일게요. 좀 템은 그리고 제가 뭘 줄 거냐면 기병대 쪽 주고. 아, 이거 사야 되는데. 그럼 어, 기병대 주고 구인수의 정손 느낌? 어, 괜찮다. 템 딱 떨어진다. 이쁘다. 얘가 공속이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보자. 어라? 1.1? 좀 애매한데? 구인수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올라프 혼자 남아서 캐리하는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올라프 한 마리 더 떠줘라 제발. 올라프 쌍으로 약간 두 개 돌리고 싶은데. 어? 그래야지. 아마 얘는 이렇게 옆에 두고 끝까지 쓸 것 같긴 해요. 나 올라프 죽이고. 얘도 돈 남으니까 뭐 사도 나빼드. 어차피 죽으니까. 그리고 오기병대 할 겁니다. 오기병대. 오기병대 얘가 주문력 비늘연모자가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얘 마법 피해가 아니거든요? 올라프는? 제가 알기로는? 어? 마법 피해가 왜 있지? 어라? 어? 어라? 잠깐만, 올라프 마법 피해 없는데? 이거 끝나면 볼게요. 나 왜 이긴 거 같지? 아, 졌다. 이겼다. 이걸 이기네. 올라프 마법피 없는데? 내가 알기론?
없잖아요. 올라프가 대상을 공격해 140의 물리 피해 입히고 4초 동안 공속만 증가하고. 없는데? 뭐지? 뭐 아무튼. 아, 전사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보면 알겠죠? 아, 내가 이거 샀어야 되는데. 나 뭐해. 정신 차려. 뭐야? 뭐지? 전사 효과인가? 그냥? 됐습니다. 얘라 모르겠다. 그냥 비늘은 두 개만 섞는 걸로 하고 피해량 감소만 하죠. 체력 2200 이상인 애들한테만. 아, 요거 사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걸. 어차피 잘 떠. 킵. 자, 저는 무조건 올라프 템. 뒤질 게 없으니까 구인수나 정우손 둘 중 하나. 지팡이 장갑. 지팡이 장갑. 장갑부터 먹자. 비늘 염호자가 그냥 물리 마법 상관없이 마법 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소리구나. 마법 피해에서 추가 마법 피해를 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비늘 혐오자 챔피언이 그냥 추가 마법 피해를 주는 거네요. 때린 데미지에서 추가 마법 피해. 약간 요런 느낌. 아, 이해 완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한 번만 더 죽어라, 친구야. 자, 조합 좀 짜볼게요. 저는 사전사를 쓸 겁니다. 사전사. 근데 야소 나오기 전까지는 아트 써야 되네. 그럼 아트록스 사놓을게요. 오케이, 조합 이쁘다. 얘는 안 쓸 거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나 올려. 브라운만 찾으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저보다 셀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 약할 수 있나? 세고. 살짝 뒤에 숨겨놓죠 이제. 여론 느낌. 설마 올라프 안 죽겠어? 진짜? 안에 별은 좀 약한데? 근데 생각보다 별 약하거든요? 상대 별 조합인데. 올라프 때려. 아, 이길 것 같다, 이거. 잠깐만. 아, 올라프 죽어야 되는데? 제발 죽여줘. 이겨도 되니까 죽여만 줘. 그렇지. 잡아야지. 그렇지. 이러면 만족. 오케이, 오케이. 자, 브라움의 문장 맛을 그냥 사비늘을 쓸까? 이렇게 되면 그냥 사비늘에. 잠깐만, 이거 올라프 죽여야 돼요. 이러면 죽겠지? 아닌가? 가장 깔끔한 게 기병대를 두 개 만드는 거. 아, 나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깜빡했다. 할게요. 맑은 정신일 때는 먹으면 안 돼요. 챔피언 나오니까. 지금. 세주안이 하나 버렸네.
레벨업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지마. 진짜 끝까지 짠다. 올라프는 죽겠죠? 지금 이득 제대로 보는 중. 6렙 50킵이나 거의 다름없어요 지금. 올라프만 죽으면 돼. 한 마리만 더 잡고 죽어주면 좋긴 한데 이 정도 만족. 어라? 뭔가 다 맘에 안 든다. 이거 돌리죠? 플레니까 돌릴만해. 자, 한번 돌려. 어? 여기서 비늘이랑 뭐 분, 아니, 비늘 혐오자랑 뭐 신기루. 뭐 아니면은? 기병대. 아니면은? 기병대 전사. 이런 거 나오면 되거든요? 지금의 비늘려 모자. 기병 완벽하다. 비늘려 모자는 요네 주고 싶은데? 삼성작 되는 전사 애들? 일단 너라도 들어가. 7렙 리롤 해볼게요. 7렙 리롤. 7렙 50킵 리롤. 그래도 메인은 올라프니까. 이러면 요걸로 기병대 하나 더 만들고 요네한테 비늘 혐오자 기병대 주고 같이 키우는 거죠. 완벽하다. 일단 계획은 완벽해요. 와 진짜 완벽하다 계획. 이거랑 뭐 살 필요는 없고 다른 거. 이러면 다음 턴에 업할 수 있죠. 다음 턴부터 천천히 찾아주는 걸로 할게요. 됐다 됐다. 일단 얘 줄까? 어차피 나중에 옮길 거예요. 빨리 릴리아도 나와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누누 삼성. 삼성작 볼거 생각 좀 하자. 누누 삼성, 릴리아 삼성, 올라프 삼성, 쉔 삼성, 요네 삼성, 아이에나 삼성. 1, 2, 3, 4, 5, 6, 6개? 잘 나오는 것만 볼게요. P42 여유로워. 여기선 구인수 먹죠. 비싼 지팡이 좋다. 이번 리롤에서 일단 기본 사기병대, 오기병대까지 해주고 싶긴 한데 일단 기본 사기병대에 사기, 사전, 사비늘 중에 되는 거 할게요. 웬만하면 올라프 캐리로만. 와 오기병대 했을 때 달려가면 200, 200. 지금부터 하죠 리롤. 문제가 있나? 돌아온만 찾으라고. 문제가 있나? 돌아온만 찾으라고. 얘는 좀 아니고. 목표 확인. 얘 안 쓰지. 난 전투로 말한다. 울산이다.
어우 어려워. 요넨 못 팝니다. 올라프 오른 공격력 볼 수 있나? 60? 60 올랐네요. 공템이 없는데 60 오른 거예요. 어 이제 세다. 어 기병대 깔끔하다. 지금부터는 뭐 이거 맑은 정신 크게 신경 안 쓰고 모으면서 갈게요. 느낌이 좋은데? 일단 이 비늘을 빼주고 싶긴 한데 3기병대를 유지하고 싶긴 해요. 약간 여기서 달려가고 얘는 넌 왼쪽 달려가고 여 사이에서 요네가 딜 해주고 너 왼쪽 요런 느낌. 다음 턴부터 천천히 리롤 하죠. 아 이게 신기루라서 전기가 터지는 거였구나. 아까 계속 전기가 왜 터지나 했네. 그죠? 최대 체력의 10%만큼 마법 피해? 체력템을 주면 좋다라는 소리죠. 살 거 없고 이번 턴 공짜로 그냥 이거 경험치 3 얻고 다음 턴부터 돌리는 걸로 할게요. 올라프 딜량 한번 볼까? 약간 생각한 딜량이긴 해. 80. 어, 좀 많이 죽었나 보네, 올라프. 아이, 먹으면 안 되는데. 깜빡했다. 지금. 쉔. 좀 돌리고 생각하자. 일단 요게 좀 시너지 이쁘죠? 요네한테는 수은 하나 주고. 아 요네도 기병대 하나 주고 싶은데. 죽을 거면 올라프만 죽어. 아 안 죽네. 이제 올라프 강력해졌는데요 너무? 아 너무 강력해졌다. 8렙 때 사전사 가능하다. 444 8렙 9렙 때 5기병대. 와 비늘 연모자. 아 근데 원래 다이애나 삼성 불라 했는데 불함 안쓰고 일단 좀 돌려보죠. 어라? 그래야지. 뭐가 잘 뜨긴 한다. 이정도 어차피 만들 거잖아. 어라? 다이애나로 쓰죠? 일단 다이애나 한 번 더. 오케이. 올라프 삼성만 찍으면 그냥 레벨업 넘어가죠. 나중에 그냥 야소호한테 옮겨줘도 되니까. 어차피 기병대로 탱 충분해서 브라움이 굳이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은 느낌? 올라프 죽어도 돼. 한 번쯤 져도 되지 이제. 어 안 죽네? 롤토 안 올라가는데요? 이게 뭔 소리죠? 대기열말을 하시는 건가?
돌이킬 수 없다. 목표하리. 모두는 야생의 핏줄이다. 아니 요네 잘 뜨네. 거의 다 왔다. 진짜 거의 다 왔어. 150, 130. 이게 두 배로 될걸요 이제? 슝. 잠깐만 이 볼리비아 잡을 수 있나? 잡으면 진짜 센건데. 아 지금 못 잡지. 자 이거 1성인데요? 아니 1성 1성 체력이 5733. 미쳤다. 이 조합 뭐죠? 육룡술사. 누구 먹였는지 좀 보자. 세트 먹인 건가? 세트 먹였겠죠? 어 야소다. 야소. 야소 구인수? 야소 전사들이 공속이 빠른 건 아니거든요. 야소는 빠를 거긴 한데 1. 무더기로 파고다 버리자. 저는 날 거부하지.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겹쳤었나? 왜 이렇게 안 뜨는 느낌이지? 잠시만. 뭘 빼야 사전사를 넣을 수 있을까? 너니? 아 사전사? 내 3기병들을 좀 죽이자 애들. 얜 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강력해져. 어 야소 때문에 오히려 이긴다? 야소가 센 건 아니네요. 막 그렇게 세진 않죠. 헤카림. 헤카림 하나 팔고 이자 본다? 어차피 얜 이성만 볼 건데. 봐라. 어차피 헤카림 쓰는 사람 많진 않을 거예요. 이거 아 괜찮아. 갑자기 안 뜬다. 두 마리? 살짝만 더. 40원까지만. 마지막. 아 이러면 이자가 또 깨졌는데. 확실히 CC기가 좀 많긴 하다 애들. 그죠? 이겼다. 웬만하면 뒤집개 하나 얻고 기병대 만들게요. 뒤집개. 예, 하나는 빨리 떠야지. 뒤집게 뒤집게. 귀 귀 귀 귀 귀 귀 귀. 이러다 넘기거든요? 한번 정신 안 차리면. 에이 뒤집게 하나는 줘야지. 에이 얼마 돌렸는데. 에이 아니지. 뒤집게 하나 줘. 나 돈 다 써. 이러다 나 돈 다 쓴. 이 정도면 돈 쓴 거 인정. 바로 나와주면 인정이지. 야소 주고 싶다. 그리고 비늘도 줘. 그리고 레벨업하고 해. 오 깜짝이야.
레벨업하고 헤카림까지. 그럼 이 수는 누구께 될까요? 재조합을 해볼까? 딱히 주고 싶은 애는 없는데? 아, 얘 주자 그냥. 얘도 강해져라 그냥. 너도 세잖아. 재조합기 쓰지 말고 이렇게 하죠. 요거 삼성? 펜 삼성? 릴리아 삼성은 아 아직도 1성이네 근데 얘는. 뭐 이제 레벨업하고 요거까지만. 레벨업하고 요거 넣고 8렙 때 사신기루. 아 근데 신기루가 좋은 효과가 아니라서 요거 굳이 안 섞어도 되겠다. 그냥 비싼 거 넣죠. 좋은 거 암살자 파이크 넣어도 되고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오예. 누누랑 다이애나 쓰는 사람들 좀 볼게. 여기 누누 삼성 보고 있는데 곧 죽죠? 죽으면 찾으면 돼. 누누 다이애나 별이 두 명이었네. 누누 다이애나 누누 다이애나는 없죠? 오케이. 가자. 한번 싸움 좀 볼게요. 상대 6별 5요술사 솔 요술솔. 아 이게 솔이 공격력 깎는데 깎아도 180 해줘 해줘. 아 저 죽는데요? 여기가 센 거겠지? 레벨업 안 되네. 아 눈은 버릴까? 한 대 맞으면 위험해져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다이애나만 딜러 쪽으로 저격하는 걸로 하죠. 왼쪽이다. 와 파이크 이성 템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아니 어? 올라프가 찍은 건가? 오 일단 너무 쉽게 이겼는데? 야솔 모렐로 먹자. 얘 광역 피해야겠죠? 모렐로를 줄 친구는 그러면 얘밖에 없으. 이제 조합 좀 짜볼게요. 네. 세력으로 되고 박마저도 같이 오르죠. 뇸뇸이가 박마저가 좀 높아요. 150, 150이었나? 왼쪽 가자. 여기는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설마 볼베 3, 이성한테 지겠어요 제가? 그죠? 에이 설마. 그렇지 안지잖아. 아니 그니까 전설 시너지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전설 시너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전설이 여기 있었는데 주변 아군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전설에게 희생합니다. 전설은 해당 아군이 지닌 체력 방어력 마법 저항력이 100%와 주문력의 40%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눕념이 놓으면은 눕념이가 흡수되는 거예요. 전설 시너지가 있을 때만. 여기만 안 만나면 좋겠다. 나이스. 여긴 쉬울걸요? 오축제긴 한데 제가 오기병대라서 잘 안 뚫릴 것 같은데. 앞라인도 빨리 뚫었고. 이겨야지. 그렇지. 와호. 살짝 불안했다. 근데 제가 못 이기는 상대가 또 있거든요. 이 솔. 솔이 은근히 빡세요. 제가 이 블라디가 안 뚫려서. 블라디 없는 쪽으로 돌아가면 또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해볼게요. 쉔 한 마리. 이온 충격기? 오케이. 이온 쉔으로 가자. 아니다, 이온 얘 가자. 얘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맞겠다. 다이애나만 솔 쪽으로 뛰면 이길 것 같기도? 살짝 올라프 길 열어주면서 솔 쪽으로. 올라프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기병대랑. 레벨업 하고 싶다. 리로 돌려서 찾자. 근데 어쩔 수 없어. 어라? 1등은 이겼잖아요 아까. 그죠? 여긴 아까 이겼고. 어휴 뭐야, 누가 던진 거야? 던지는 스킬도 있었다고? 아 여긴 이겨야지. 방마셔가 170, 150인데 삼성되면 좀 무서울 법한데 이성이면. 다음 턴에 다이애나 찾죠. 롤체 시즌7은 이제 PB 서버 아이디가 있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올 법한데? 진짜 나올 법해. 눈을 팔게요. 찾아야 돼. 이제 솔도 요정도면 웬만하면 이기지. 아 솔 죽었네. 뭐야. 심장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일로 가는게 낫잖아요. 그죠? 상타로 잡아라 바드. 파이크 머리 찍으면 되거든요. 올라프가 머리 찍어. 제발 찍어. 그렇지. 야소 할 수 있니? 했다. 그렇지. 창 차자자자자증. 야소 일성입니다. 헤카림까지. 아 찾았다. 찾을건. 이러면 1등인데? 여기 쉽고. 볼배만 견제하죠. 볼배만 견제해주면은 여기도 볼배 쓰고. 아 여기 안 쓰고 있네. 볼배 두 마리 남아졌네. 계속 찾아. 내가 찾아야 돼. 야소 이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클론 만났네요. 아, 얼심 몇 따뒀네. 괜찮아. 부인수 스택 쌓는다고 생각하면 돼. 여긴 쉬워요. 이제 다이애나도 세고. 체력이 왜 더 많아진 것 같지? 왜 7800이 됐지?
이상하다. 아까 보면 5000대였는데 1성일땐 와 너무 세보인다. 잠깐만 이거 먹으면 사신기루긴 하거든요. 신기루 효과가 별로긴 한데 시너지 이쁘게 맞추려면 요게 맞죠. 시너지 이쁘게 맞추자. 아 파이크 두 마리 진짜 쓰고 싶긴 한데 일단 돌려볼까? 요걸 뺀다면은 기병댐 빼기 싫고 무지개 시너지라 전사도 못 빼, 비늘도 못 빼. 신기루. 근데 신기루 빼려면은 기병대나 전사를 빼야 돼요. 그럼 난 아무것도 못 빼. 그대로 갈게요. 이기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죠. 여기 왼쪽에도 얼심이 있어가지고 좀 가만히. 근데 육룡술사 올배 체력 7900. 어 이번에 상대 야수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PB 서버 아이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허 올배 삼성만 견제하면 되겠는데 여기 잠깐만 올배 한 마리 남았다. 큰일 났다. 아, 안 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법도 아. 일단 볼베가 쉔부터 때리게 할게요. 잘못해서 야소 때리는 것보다. 아 근데 딜러스 너무 낮다 상대 야소한테. 내 야소도 있다고? 이겼는데? 아닌가? 하필 오른 CC기. 올리베온 전설이다. 진짜 전설 시너지긴 해요. 라위? 라위 은근히 괜찮아. 배치를 살짝 바꿔볼게요.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바꾸자. 왼쪽으로 바꾸고 쉔만 볼베가 좀 마크해주고. 볼베가 마법 피해 스킬에 마법 피해도 있긴 한데 평타도 세가지고 쉔이 일단 마크해주면 좋고. 확실히 근데 볼베가 피관리도 잘 되고 좋은 듯? 근데 라위 주레가 좀 애매하네. 얘 금방 죽을 텐데. 시작은 야소 여기가 다 뽑았거든요. 안 나오는 이유. 프레임도 살짝 왼쪽에 놓을까? 저거 바라보는 방향이 등 날리나? 이러면 잘못 놓은 거긴 한데. 상대 야소가 살아있다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우. 어, 설마? 아, 씨. 요건 어쩔 수가 없었다. 볼베 삼성은 솔직히 못 맞긴 해요. 상대가 밸류도 진짜 높았어요. 오코이성도 좀 많았고.